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실 경우에 염승원 부장이 직접 만든 어떤 뭐 투자 종목 검색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를 네. 또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죠. 그런 염승원 부장이 오늘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그래서 저희가 염부장도 가야지. 그분도 좀 쉬어야죠. 너무 일을 많이 해.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3프로TV는 아마 처음 오시는 네, 것 같죠? 네.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유안타증권의 골드센터 강남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삼성역 코엑스 앞에 있습니다. 아, 코엑스 앞에.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강남의 고객들을 이제 많이 모시는 그런 곳이군요, 여기가. 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좀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온라인이 또 워낙 많이 잘 돼 있고 또 거기가 인천 그 공항공사 앞이어서 네.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증시의 중요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증시 개장 상황도 한번 쭉 네. 보겠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좀 크래프톤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요즘에 공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일단 크래프톤이 8일 날 그러니까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게임 회사죠.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아마 아,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어제 종가가 무려 장외에서 235만 원을 지금 달성을 하면서 네, 주당 가치가 지금 현재 20조 원 수준입니다. 지금 20조요? 예, 20조 원. 시가총액이?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가 한 대략 지금 19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상장할 경우에는 당연히 NC소프트보다 더 큰 게임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배그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배그랑 그다음에 이제 MMORPG 테라까지 이제 테라.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세계 그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1위를 기록했고 굉장히 뭐 치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일정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뭐 상장 심사 거래일은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사가 만약에 지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6월 말부터는 일단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상반기 어떤 실적 결산 그리고 이 크래프톤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원게임 리스크라고 해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라는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뭐 그 이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뭐 2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작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요거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청약은 한 7월이나 8월 정도로 나올 것으로 지금 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크래프톤의 어떤 기업 가치는 한 20에서 네. 30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예상 공모는 한 5조 원 정도로 지금 거론이 네.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하는 금액은 5조 정도 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크립톤의 어떤 뭐 일정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일단 다음 달 4일날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약간 좀 주가를 하락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실적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작년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7,700억 정도를 오. 달성을 했는데 넥슨이 일단 1조 뭐 1,900억 정도 그리고 NC소프트가 8,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넥슨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해서 이제 게임업계의 3N이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 3대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3대장인 넷마블보다는 영업이익이 물론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일시적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단순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은 넥슨이랑 NC소프트가 좀 확률형 아이템 기반으로 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잘 나온 반면에 이 크랩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아이템 뭐 총기라든지 총기 스킨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단순히 판매를 네. 통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프리미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랩톤 얘기는 요 정도 하죠. 비상장 주식이고 앞으로도 상장하려면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지금 시황을 조금 더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네. 뭐 일단은 크랩톤 사업보상 그 사업 보고서상 5% 이상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필요될 그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일단 넵튠이 지분을 1.08% 정도. 넵튠? 네. 넵튠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대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예. 이 넵튠이라는 회사가 일단 기존의 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이제 전환한 이후에 절반을 매도해서 이제 1.08%를 지금 보유한 상황이고 네. 카카오 게임즈가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예. 2.16%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창투사들이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 이상 보유라든지 그리고 고유 자산으로 보유를 했는지 조합으로 보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파악이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창투사들의 주가 흐름은 쿠팡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지분 가치에 네.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네. 창투사들의 주가 흐름, 뭐 아주아입이라든지 뭐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증권가 이슈도 이제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전해 주시고 그 주 이벤트 하나만 살짝 짚고 가죠. 미국 암학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까? 네, 암학회가 일단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5일 1차적으로 일단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군요, 그러면. 네, 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과 21일 네. 이렇게 네. 두 차례에 걸쳐서 11일간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좀 네.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하기 직전이군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시장을 좀 보죠. 네, 시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오늘 좀 빨간불을 켜면서 조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파월 의장이 이제 IMF 총회 연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S&P 500이 뭐 최고가를 네. 기록을 하고 나스닥도 1% 이상의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양호하지 않다라는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결국 지수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이 움직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같은 약간 중소형주의 어떤 탄력도가 세다라는 게 일단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한번 하나씩 오늘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단 삼성전자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면서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과 관련된 이제 얼마 뒤에 액면 분할 카카오. 이슈 때문에 네. 카카오가 이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또 카카오가 이슈가 있었죠. 지그재그라는 여성 의류 플랫폼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카카오 연일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일부터 거래 정지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거래인 거죠? 네, 네. 거래 정지 전. 네, 네. 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핫한 업종이라고 해야 되죠. 건설 업종 관련해서 에서도 오늘 네. 뭐 GS 건설, 현대 건설, 뭐 대우 건설과 같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연일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놓고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속에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포스코 또한 좀 양호하게 오늘 좀 장을 시작을 하면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철강은 모든 산업에 대부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조선업종 신규 수주가 굉장히 조금 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향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오히려 그동안 좀 안 좋게 좀 봤었던 뭐 최근에 뭐 동부제철까지도 네. 이렇게 좀 상승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G그룹이 M&A를 했었죠. KG 동부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으로 일단 놓고 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자동차 관련 네,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급락이 나타나고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늦어도 5월까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주회사 관련된 이슈가 네. 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아마 올해까지는 좀 처리가 돼야 네. 양도 소득세 관련된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분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현대글로비스의 그 총수 지분율이 한 대략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20% 수준까지는 무조건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글로비스와 모비스까지 좀 그런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는 게 네, 특징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줄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좀 보게 된다면 네. 코스닥의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먼저 흐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뭐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이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전일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뭐 오늘도 600명대, 어제는 뭐 700명대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시젠이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 무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전일 좀 급등세가 나온 게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아마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는 좀 큰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일단 조금 센티멘탈, 약간 투자 심리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함께 6월 달에 일단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그 지수 변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선 지금 박셀바이오를 포함해서 한 11종목이 조금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부분과 함께 그동안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 즉 저가 매수 측면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쏠리면서 좀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윤기 연구원께서는 거의 뭐 방송인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뭐 앵커 느낌 아닙니까? 네, 예, 앵커. 예. 앵커로 좀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럼 오늘 뭐
종목들 구체적으로 다 이제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혹시 더 전해주실 내용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일단 조금 IPO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좀 공모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주요 이번 연도는 조금 큰 업체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좀 큰 IPO 대여들이 좀 많이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뱅 뭐 이런 거죠? 네.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리고 뭐 이제 앞서 이제 할 예정인 SKIET라든지 뭐 원스톱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규정이 조금 바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지난해 11월 달 일반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이 이제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공모주 청약을 해서 받는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서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공모주 물량의 50% 이상을 이제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처럼 뭐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받는 물량이 적은 투자자도 불만이고 아니 나는 이렇게 거액의 청약 증거금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라는 좀 이제 불만이 또 나온 거예요. 또 바뀐데요? 네. 그래서 지난달 11일 날 일단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이제 입법이 예고가 됐고요. 네. 이제 심사를 거쳐서 5월 20일부터는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돌아오는 이제 SKIE 테크놀로지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분리막 업체인데요. 청약이 이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복스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청약 기회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는 한 증권사에만 가서 네, 그렇죠. 청약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증권사 갔다가 저 증권사 갔다가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소 수량으로 그냥 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 업무도 좀 이렇게 좀 과열되는 그런 부분도 네. 좀 있었고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요번에 돌아오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복수 증권사를 이용해서는 좀 마무리가 마지막 청약 기회다라고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글로비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로비스요? 네. 일단 글로비스 전일 이제 그 블록딜 루머가 조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라는 게 이제 뭐 큰 물량을 특정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바로 네, 맞습니다. 넘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개정된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네.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와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 제한이 이제 30%에서 이제 20%로 이제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모든 계열사에 적용이 되는데 현재 그 현대 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을 놓고 본다면 정의선 회장이 지금 23.29% 그리고 정몽구 명예 회장이 6.71%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략 30%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는 무조건 10%를 어떻게든 매각을 하든지 혹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마 올해 내에는 어떤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2%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인 거죠. 이것도 작년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좀 급락했을 때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조금 약 1000억대 가까이 좀 매수를 한 해서 지금 이 정도 지분이라고 좀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싸게 샀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팁인데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만약에 대주주가 엄청난 금액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보셔도 된다라는 어떤 뭐 투자의 팁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이 현대차가 2.62% 네. 그리고 기아가 1.74% 일단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제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8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뭐 이사회 결의라든지 뭐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뭐 거래정지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신주 발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업계 내에서는 5월 달이 일단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 세법이 조금 2019년 개정 세법이 좀 바뀌면서 네. 대주주가 이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이제 현물 출자를 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되는 특혜를 없애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거죠. 적용되는 시점이 2022년, 즉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에 조금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이즈는 좀 계속적으로 발생은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약간 좀 덤으로 생각을 하고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기아라든지 혹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아이오닉 5에 대해서도 뭐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이 되면서 조금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세단이 이제 K8의 사전 예약도 뭐 나름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2월 달에 약간 중단됐다고 했지만은 이제 애플카 이슈.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 입장에서는 좀 콧대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뭐 도요타라든지 뭐 이런 회사랑 애플카랑은 협약을 하긴 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청이라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은 애플은 이제 폭스콘 같은 어떤 뭐 관례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지붕 두 브랜드잖아요. 네네. 현대 브랜드와 그리고 기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약간 제네시스 브랜드를 조금 유지를 하거나 현대 그 브랜드를 유지를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플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애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LG전자도 좀 애플카 이슈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 LG전자, 기아 이렇게가 삼각으로 잘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아까 글로비스랑 모비스랑 현대차 얘기해 주실 때 지배구조가 뭐 정의선 회장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주로 뭘 많이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어딜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가 일단 정의선 회장의 지분만 놓고 본다면 네. 모비스는 일단 0.32% 모비스 지분은 0.3 네, 0.32%고요 그리고 현대차 지분은 2.62% 네. 그리고 기아의 지분은 1.74%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뭘로 그러면 회사 저 경영을 글로비스 결국에는 네, 순환 출자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 지분이 많아요. 상단에 있는 거는 네. 글로비스 지분이 많은데 재미난 거는 이 지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게 맞는데요. 네. 시가 총액을 놓고 보면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왜냐면 네. 글로비스의 시가 총액이 한 6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현대 모비스의 지금 시가 총액은 30조 그리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9조, 기아의 시가총액은 35조이기 때문에 네.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율은 높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네.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출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만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주회사 하나 세우든지 그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지주회사 되는 회사가 글로비스입니까? 모비스가 될 확률이 좀 높겠죠. 모비스가 저 지주가 되고 네네. 그러면 모비스랑 글로비스랑 합칩니까? 합치기보단 약간 지주사를 전환하고 현물 출자하고 그런 부분이 이뤄질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업계 내에서도 좀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주주 입장에서도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주가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확률이 조금 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하고 있는데요. 그 높은 확률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느 회사 지분, 아니, 어느 회사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모비스랑 뭐 모비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들어가보려고? 아니요, 아예 그냥 좀 궁금해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죠. 모비스보다는 그냥 뭐 현대차나 기아 쪽이 오히려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비스 이렇게 되면 이 시나리오로 가면 모비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일단 모비스는 뭐 향후에 EGMP 관련해서도 네. 전기차 플랫폼 관련해서도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야, 때문에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네. 여러분 모비스라고 했다고 모비스 하면 큰일 납니다. 현대 모비스를 쳐도 아, 현대 모비스 모비스라는 네네. 상장회사 또 있네.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깜짝 놀래 3,220원밖에 안 해. 아 모비스가 따로 있어요. 아. 우리 앞으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꼭 네. 얘기할 때 풀네임을 다 불러주세요. 네. 글로비스도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네. 없어. 아 근데 이제 회사 이름이 정식 명칭이 네. 모비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네.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네.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아마 지배구조가 바뀌게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들었고요. 아 그리고 혹시 뭐 저 한강 르네상스 이게 뭐 부활 이런 뉴스도 있던데 요 관련된 내용도 좀 있습니까? 한강 르네상스는 뭐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됨에 따라서 네. 과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 33대, 34대 서울시장을 이제 역임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추구를 했던 공약을 놓고 본다면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뭐 다산 120 콜센터라든지 뭐 대중교통 환승제라든지 이런 조금 정책적으로는 좀 나름대로 조금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선거에 나오시면서 어느 정도 공약을 놓고 본다면 36만 가구를 일단 공급을 하고 한강변에 어떤 35층 규제를 좀 폐지를 하면서 약간 스피드적으로 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공약을 많이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즉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을 조금 더 빠르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추구를 했었던 정책과 맞물려서 네. 한강 르네상스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 이건 기대감 네, 전일 뭐 건설주들이 좀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네. 좀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전일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인 좀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서울시장 자체적으로의 어떤 뭐 강력한 뭐 행정 능력을 펼치기에는 또 임기가 일단 15개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의 어떤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서울시의회의 어떤 그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서울시의회 그 의석수가 110석인데 일단 101석이 일단 민주당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오세훈 그 시장 당선인이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드라이브를 걸어도 여기서 일단 막히게 된다면 일단 이뤄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일단 리스크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101석 중에 지역구가 97석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단선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25개구에서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역구민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반대할 명분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 용어 중에 이제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해가지고 한 뭐 100일 동안은 뭐 그래도 조금 뭐 언론이라든지 조금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일단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기타 참고사항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공사가 한 대략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럼 일단 주택 공사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이제 기초 네. 공사라든지 이제 골조 공사. 요럴 때 이제 많이 필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멘트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페인트가 처음에 들어가요? 네네. 기초공사랑 이제 골조공사 들어갈 때 뭐 페인트라든지 뭐 노루페인트라든지 사마페인트 같은 종목들이 신기하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골조할 때 납품해야지. 네. 아, 그래요? 다 세운 다음에 하면 그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들으세요, 정품님. 아, 네. 아, 이거 처음에는 예를 들어 그 왜 무슨 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일. 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구리. 네 맞습니다. 처음에 루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한 10개월까지는 이제 뭐 파일 시멘트 기초와 이제 지하 네. 골조가 들어가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골조라 그래가지고 파일 시멘트 이제 거푸집. 거푸집. 그다음에 네. 이제 마감 공사라고 해서 뭐 창틀 벽체 그다음에 이제 석고 보드 그리고 이제 마감 공사라 해서 뭐 창호 타일 마루 주방 가구 요렇게. 일단 뭐 총 4단계로 구성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 많이 들어간 게 방수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네. 방수? 네. 아, 방수 쪽으로 지금 우리 저 채팅창 보니까 우리가 아는 페인트 이렇게 네. 벽에 칠하는 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조금 뭐 마감재와 내장재 쪽에서의 주가 흐름도 어제 굉장히 조금 상승적으로 그 도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좀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수혜를 보는 종목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뭐죠? 동화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 마룻바닥 일단 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된 매출은 소재 쪽이에요. 즉 2차 전해질 물질, 2차 전해질. 네네. 2차 전지 관련된 그 자회사가 있나 보잖아요. 네, 자회사도 있고 동아 라이트 일렉인가 뭐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좀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괜찮네. 네네. 한번 전기차 말씀... 관련 주면서 마룻바닥 관련 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또 가격 인상 5%를 했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 관련한 그런 부분 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그런 수혜주로 네.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뭐 꾸준한 좀 관심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에 약간은 조금 국내 주택 공급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는데 네.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유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쁘지만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그 해외 수주액을 한 8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네. 물론 작년 초에 대형 수주가 조금 몰려가지고는 한 네.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지만 연간 수주 작년 연간 수주액 대비로는 23% 정도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건설주,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심지어 대우건설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수준 보너스라 이거죠. 해외 수주 개선 안 돼도 국내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이번 지금 뭐 우리 고윤기 연구원 설명본 고윤기 연구원은 진짜 팍팍다시 하시네. 네. 그럼 뭐 툭 치면 툭 설명이 나오니까. 정프로가 태클을 한번 걸었거든. 제가요? 페인트가 어떻게 초기에 들어가냐. 아, 초반에 바로 대치기 당했잖아.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아시. 자, 우리 설명봇 AI 우리 고윤기 연구원님 윤기 있는 진행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또 봐야죠. 오늘만 보고 안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 시간에 뭐 바쁘세요? 딴 데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네네 네. 그래서 어제 무역센터 근처에 있는 분들은 방문 좀 해주세요. 골드센터 강남점 유안타. 네. 무슨 빌딩이에요? K타워 빌딩입니다. 아 거기 네네. 거기 그 무역센터 바로 건너편이네 그러면. 예,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네. 예, 아. 예, 예. 아, 그 밑에쯤인가 어디 예전에 바이킹 뷔페인가 뭐 있었어요. 아니, 거기는 이제 무역센터이고 거기는 아마 양대창집 근처 거길 거야. 아마. 연타발 그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왔었네, 옛날한테. 네. 우리 강남에서 건너오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고윤기 연구원님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염승환 부장의 휴가는 가는데 그건 하는 거예요? 원포인트는 해야죠. 네, 원포인트는 가니까요. 이번 주 내내 같이 한번 또 즐겨주시고요.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